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넷 운영자 정진아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러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하겠습니다. 러브 기술은 테니스 경기에서 있어 수비에서 있어서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러브를 잘 사용하게 되면은 테니스 경기에 있어서 상대방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러브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는 러브는 이렇게 수비적인 것이고 또 상대방한테 러브를 띄우게 되면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호인 테니스 대회에서 우리가 러브를 잘 사용하는 것만 하더라도 경기를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가 어떤 테니스 경기에서 수세에 몰리다 보면은 사람은 마지막에 안전하게 공을 높게 보내기 위해서 로브를 높은 로브를 통해 가지고 공의 채공 시간에 의해 가지고 내가 더 안정된 위치를 잡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수비 로브와 그리고 또 상대방이 냅다 앞으로 들어와 가지고 발리할 때에 상대방한테 역습을 날릴 수 있는 공격적으로 함으로써 직접 로빙을 통해 가지고 득점을 올릴 수 있는 탑스핀 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비적인 로브와 그다음에 공격적인 탑스핀 로브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수비 로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비 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을 높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상대방에게 뭐 우리가 로브라고 이렇게 노출되어도 무방합니다. 가령 우리가 상대방이 발리가 이제 깊게 와가지고 내가 정상적인 스트로크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사이드로 빠지는 아주 공격적인 거에 대한 우리가 수비로 대처하기 위해서 드는 수비는 아예 로브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내가 로빙을 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당연히 드러나는 동작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수비 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을 높게 높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키를 단순히 넘군다 생각하지 말고 아웃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트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높게 로브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치를 잡는 아주 기본적인 수비 로브가 있고요. 이럴 때는 사실 공 자체가 이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플랫하게 공 자체가 오픈된 상황에서 원두스핀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플랫하게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면 자체를 하늘 향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원두스핀 로브는 공에 원두스핀을 걸음으로써 보다 더 이제 앞서 이야기했는 완전히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높게 올리는 플랫한 어떤 로브에 비해서는 공에 회전이 걸리기 때문에 로브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스핀 로브를 안전하게 그러면은 플랫하게 하면 공 회전이 걸리기 때문에 회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사실 또 아웃될 가능성이 있는데 언더스핀이 걸리게 되면 공에 회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면 자체는 위에서 다운 스윙하듯이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스윙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볼을 컨트롤함으로써 조금 더 안전하게 상대방 코트 베이스 라인의 안에 높게 갑니다. 높게 로브 감으로써 컨트롤할 수 있는 로브입니다. 언더스핀 로브의 장점은 지금처럼 볼을 컨트롤해가 조금 더 안전한 수비 로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로브라는 그 자체가 상대방에게 어떤 넷 앞에 들어왔을 때 상대방의 어떤 타이밍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스핀 로브를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이 타이밍을 뺏어려서 스매싱의 에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코트, 선수 키를 넘어서 코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득점을 할 수 있는 로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격적인 로브와 수비적인 로브의 차이점은 높이의 차이입니다. 로브를 어느 만큼 높게 하는 경우에는 수비적인 로브고 근데 로브를 낮게 한다 하는 것은 공의 자체에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키를 넘어가는 로브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 서브 스매시를 회전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키를 넘어서 코트 안에 들어가 득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언더스핀 로브, 언더스핀 로브에서 득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로비는 높게 올라가는 걸로 했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언더스핀, 평상시 언더스핀보다는 다운스윙할 때 오픈, 이제 라켓이 오픈돼가 공의 볼을 밑을 치가지고 높게 뜨는 거고요. 약간 언더스핀 로브를 통해 가지고 낮게 가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상대방 스매싱도 회라도 유발하고 또 타이밍을 뱉어 가지고 로브 키를 넘구게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임팩트 되는 순간에 다운스윙 각도가 수비 로브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브의 어떤 이제 속도, 높이에 따라 가지고 공격적인 거냐 수비적인 거냐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공격적인 로브든 수비적인 로브든 사실은 안전히 수세에 몰리지 않는 이상은 로브라고 이렇게 내가 드러내지 않도록 위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백스윙 자세에서는 그대로 스트로 자세를 치면서, 그렇죠? 다음 볼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준비하면서 로브를 하겠다라고 본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임팩트 되는 순간에 스윙을 상향 스윙을 하든지 언더스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상대방이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치는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임팩트 되는 순간에 올라가는 스윙을 해가지고 로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위장, 그 다음에는 임팩트면 높이, 그 다음에는 공의 떨어짐, 공을 얼마만큼 높게 보낸다든지 얼마나 낮게 빠르게 한다든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지만이 성공적인 로브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세, 지금 그라운드 스트로크 치는지 안 치는지, 정상적인 스트로크 친다라고 상대방한테 이런 상황에서 맞는 순간에 딱 올라감으로써 타이밍을 뺏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러를 유발할 수도 있고 키를 넘어서 베이스라인에 떨어지는 로버가 될 수 있습니다. 언더스핀 로버가 우리가 공격적이다 뭐 아니다 할 때 어쨌든 언더스핀 자체가 이렇게 역회전을 걸리기 때문에 사실 어떤 뭐 바람의 영향이나, 만약에 맞바람 불 때는 좀 덜한데, 맞바람 불 때는 로브 하기가 뭐 언더스핀 로브 할 수 있는데, 사실 뒤에서 바람이 올 때는 언더스핀 로브 하게 되면 되게 아웃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공격적인 로브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탑스핀 로브입니다. 탑스핀 로브는 공의 순회전을 걸어서, 공의 순회전을 걸어서 상대방 머리 위를 넘어가게 해가지고 베이스라인에 떨어져가지고 득점을 이루는 거거든요. 탑스핀 로브는 베이스라인에 공이 떨어짐으로써 직접 득점을 올리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탑스핀 로브를 성공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치는 자세에서 맞는 순간에 평상시 올라가는 상향 스윙보다 더 가파르게 이렇게 블러시어 이렇게 위로 쓱 상향 스윙을 빨리 해줌으로써 공이 상대방 키를 넘어갈 정도로 로브의 높이가 되어가지고 베이스라인 안에 떨어짐으로써 직접 하는 득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탑스핀 로브가 동호인들 중에서도 우리 공 이렇게 레터프리 잘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내가 수세가 몰린 상황에서 탑스핀 로브를 탁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성공하게 되면요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스핀 로브는 상당히 여러분들 좋은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수비 로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 로브, 언더스핀 로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되면 또 탑스핀 로브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탑스핀 백핸드를 치실 줄 알아야 되고 탑스핀 포핸드를 치실 줄 알아야지만이 탑스핀 로브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그라운드 스트로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은
스피드 로브를 통해 가지고 공격적인 로브로서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좋은 수비하는 형태에서의 어떤 좋은 공격적인 득점을 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스피드 로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하나의 좋은 무기로서 여러분들이 경기에서 승률을 이끌 수 있겠습니다. 로브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로브를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로브에 처음 입문하는 순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로브의 어떤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아니라 혼자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 이제는 가장 높게 올릴 수 있는 공에 언더스핀이 걸리지 않는 그냥 플랫하게 그냥 공 자체를 공 밑부분을 쳐가지고 그냥 위로 올리는 플랫성의 구질이었던 그 로브와 그 다음에 언더스핀 로브 그 다음에 탑스핀 로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혼자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러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추운 겨울 날씨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댄스를 통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시고 즐거운 삶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제가 운영하는 댄스 아카데미 우리 선수들하고 3개월간 동기훈련을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건강이